손님 여러분, 저희 대한항공을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승무원이 되기 위한 준비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대한항공 최종 면접에 설 기회가 생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무원이 되기 위한 준비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열심히 한 걸음씩 하다 보니 대한항공 최종 면접에 설 기회가 생긴 것 같습니다. 안녕 여러분, 가이안입니다. 여러분, 일단 감사 인사를. 저번에 제가 올렸던 예쁘게 웃는 방법 그 영상을 정말 정말 많이 봐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옷도 샀어요. 비싼 옷도 평소 같았으면 사지 못했던 금액의 옷도 사고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때 댓글에 보니까 승무원을 준비하는 분들 말고도 일반인들도 따라하기 좋은 그런 팁들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 비슷한 노하우들이나 팁들이 저한테 되게 많거든요. 제가 승무원 과외를 하면서 많이 많이 쌓인 이 노하우를 여러분들한테 다 풀려고 합니다. 맞아요. 구독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예쁘게 웃는 거를 호감을 상승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방법이었다면 가름이나 이런 부분은 뭔가 프로페셔널해 보이게, 뭔가 있어 보이게, 뭔가 야무질 것 같이 그런 느낌을 갖도록 도와줄 겁니다. 오늘 할 방법이 최대한 쉽고 효과를 빨리빨리 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뭐 혀가 짧다거나 특정 치아 구조에 문제가 된다거나 그런 부분보다는 대중적으로 쓰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일 것 같아요. 발음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처음으로 발음과 소리를 마요네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마요네즈를 짤 때 마요네즈 나오는 그 입구 있잖아요. 그 입구를 보면 이렇게 별표로 뿅뿅뿅뿅 되게 예쁘게 나오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가 짝 짰을 때 그 마요네즈의 모양이 흐물흐물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별 모양대로 되게 예쁘게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그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는 소리, 공기가 통 안에 들어가 있는 마요네즈, 그리고 우리의 입 모양이 마요네즈의 예쁜 별표 쭉쭉쭉쭉 이 별표 모양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입 모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공기가 슝 나가면서 우리의 발음을 결정을 짓는 거거든요. 물론 이 안에서 이제 혀 위치나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일단 입모양 얘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을 하기 전에 입모양을 한번 풀어봅시다. 왜냐면 입을 많이 쓸 거거든요. 이때는 이쪽까지 풀었다면 이번에는 입 근육을 좀 많이 풀어줘요. 이번에도 좀 이상하지만 풀어줍니다. 다 풀었으면 이제 시작해봅시다. 모음 관련돼서 모양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일단 발음 하나하나씩을 해볼게요. 이게 사람마다 안 되는 파트가 있어요. 이게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아, 에, 이, 오, 우. 아는 입이 크게 벌어져야 됩니다. 아, 아, 아. 어도 위아래가 벌어져야 돼요. 더 어어. 근데 이게 안 벌어지는 친구들이 꽤 많이 있어요. 여기에 힘이 들어서 어어어 어, 어, 이렇게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 발음 연습을 할 때는 조금 오반데 싶을 정도로 좀 연습을 해주는 게 좋아요. 에에에 옆으로 퍼지면서 위로 올라가기. 에에 이 할 때도 볼이 쭉 당겨지면서 이, 그리고 오는 조그마한 동그라미를 만든다고 생각하고 오오오오오 우는 입을 쭉 내밀어주는 게 좋습니다. 우우 우를 으하고 우하고 중간 발음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으으우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지 말고 우우. 그래서 하나씩 해볼게요. 아, 에, 이, 오, 우, 어, 으. 네. 이렇게 아, 에, 이, 오, 우, 어. 아, 에, 이, 오, 우. 아, 에, 이, 오, 우. 아, 에, 이, 오, 우. 어, 으. 자, 하나씩 해보시고 하나씩 이렇게 해보시고 보컬을 한번 해보시고 발음을 할 때 나의 입모양을 한번 보세요. 뭐가 잘 안 되는지 캐치를 하시고 그 포인트를 계속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가 진짜인데 여기까지는 좀 괜찮아요. 근데 얘네가 또 모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또 문제가 됩니다. 이거를 이중모음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와, 워, 위 이런 것들 대부분 끝에 발음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와 라고 하면 아 발음이 난다거나 워 라고 하면 어 발음이 난다거나 예를 들어서 과장님 할 때도 과장님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과장님 이렇게 안 하고 과장이 아니라 과장 이렇게 발음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입모양을 연습을 할 때는 입이 굉장히 바쁩니다. 막 우 갔다가 이 갔다가 오 갔다가 어 갔다가 막 하거든요. 근데 쉽게 되는 건 없어요. 바빠야 돼. 입도 바빠야지 정확한 발음을 낼 수가 있습니다. 해볼게요. 과, 취, 환. 문장 안에 들어가 있으면 또 어려워요. 문장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제 취업 과정은 대환장 파티였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제 취업 과정은 대환장 파티였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면 진짜 발음 잘하는 거 인정. 뭐냐면요. 요거예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대부분 이거를 위원회라고 많이 읽으실 거예요. 근데 얘가 이중모음이 지금 세 개가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어려워요. 위원회예요. 위원회. 엄청 어렵죠? 위원회. 아나운서들이 하는 거 잘 들어보세요. 하나하나씩 살려서 얘기를 하거든요. 오늘 열릴 위원회는 벌써 좀 있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중 모음에 하나하나만 살려줘도 되게 발음을 정확하게 하는 것 같고 좀 뭔가 있어 보이고 뭔가 야무져 보이고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위원회 대신에 이원회 이렇게 하는 것처럼 끝에만 발음을 한다고 했잖아요. 요 비슷한 모음들끼리 같이 있을 때의 문제가 딱딱딱 단어가 세 개가 있을 때 그 다음에 모음을 준비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승무원이라고 해볼게요. 승무원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입을 많이 움직이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입은 이미 무에 가 있어. 그래서 승무원 대신에 승무원이라고 하는 거죠. 승무 이게 바쁘니까 승무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발음 하나하나를 무시하지 마시고 걔네 발음 하나하나를 발음을 잘 해주면 좋거든요. 승무원이 아니라 승무원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의 꿀팁입니다. 짠! 맞습니다. 히읗 발음인데요. 히읗 발음을 잘해주면 진짜 있어 보여요. 근데 우리가 히읗 발음을 대부분 날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 손님 여러분, 저희 대한항공을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승무원들 기내방송 연습을 할 때 대한항공 이렇게 히읗이 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회사 이름에. 그래서 이 히읗 발음을 잘 살리라고 교육을 받거든요. 저희 대한항공을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저희 대한항공을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뭔가 발음에 있어서 좀 있어 보이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거 하나 읽어볼게요. 그러면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무회의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 경제사회구조의 변화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히읗 엄청 많았죠? 개혁이, 변화, 변화라고 하거든요. 변화, 개혁이라고 하고. 근데 이거 히읗을 살짝살짝만 살려줘도 굉장히 있어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또 발음을 하고 얘기를 할 때 히읗을 너무 살려도 조금 이상하기는 할 거예요. 근데 면접 때나 좀 발표, 프레젠테이션 이런 자리에서는 히읗을 살려주는 게 있어 보이는데 한 도움을, 한 스푼을 준다는 거. 예를 들어서 이번 기획사의 요점은 저희 부서의 변화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라도 발표를 하면 저 녀석 발표 좀 하는데?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다 했어요. 최종적으로 하나 읽어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발음이 안 좋은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면 한류진흥 및 관광활성화 추진위원회는 문화소외지역의 문화공간 신설 및 유리과정 예산을 활용해 지역문화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뭐 나쁘다고 딱 보기는 어렵지만 되게 좋지도 않잖아요. 읽어볼게요. 한류진흥 및 관광활성화추진위원회는 문화소외지역의 문화공간 신설 및 누리과정 예산을 활용해 지역문화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짠! 어떤가요? 뭔가 일처리 좀 나쁘지 않게 할 것 같고 그렇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연습을 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요. 제가 발음을 읽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무회의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 경제사회의 구조의 변화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들어봐요. 내가 또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 또 오류를 그렇게 잘 찾아내. 그래서 아까 경제사회구조에서 히읗이 빠졌잖아요. 그러면 히읗을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쳐놓습니다. 그리고 다시 읽는 거예요. 그 빨간색 체크한 거를 보고 다시 읽어봐요. 물론 처음부터 읽어야 돼요.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무회의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 경제사회구조 이번에 오케이 됐어요. 그러면 파란색으로 동그라미를 쳐놓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또 다른 거를 계속 읽어봐요. 새로운 거를 읽어보고 글자 글자를 듣는 거예요. 히읗이 잘 됐는지 이중모음이 잘 됐는지를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면서 잘못됐다 하면 내 입모양을 녹화를 해본 거를 보고 체크해보고 다시 한번 읽어보고 이런 식으로 발음 연습을 하시면 발음이 생각보다 빨리 교정이 됩니다. 제가 승무원을 하면서 배웠던 것들 좀처럼 하나씩 하나씩 알려드릴 테니까 또 보고 싶으시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는 예쁘게 말하는 법, 진상 손님이나 껄끄러운 상황에서 좀 예쁘게 얘기를 하는 법 그런 부분의 노하우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